연출부 생활 8년 했는데 연출부 생활 하니까 초등학교서부터 같이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던 최인호라는 친구가 이제 접근을 내가 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최인호가 신문 소설을 별들의 고향을 쓰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 재미도 있었지만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야 이건 꼭 내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시켜줘야지 이것도 영화 감독이 되는 건데 다행히 단행본으로 나왔는데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니까 영화판에서 경쟁적으로 그 판권을 서로 이제 차지하려고 경쟁이 붙었어요. 그 바람에 나도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체인화 매어 달리고 그래서 결국 판권을 갖게 되니까 회사들이 제작사들이 경쟁적으로 또 이제 날 잡으려고 그래서 아주 쉽게 감독이 됐죠. 아, 그 뭐 하도 많이 한 이야기인데 처음에 10만 돌파됐을 때 야 진짜 그 원작의 인기가 끌고 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 한 20만 돌파되니까 원작의 힘뿐 아니라 이장의 음악이 이거 보통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또 30만 돌파가 되니까 그제서야 나도 영화 괜찮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40만 돌파했을 때 되니까 영화가 무슨 저 혼자 달려가는 것 같지 무슨 누구의 힘 이런 거에 따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달려가는 말처럼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감상적이 되는 게 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영화가 그냥 혼자 달려가는구나. 그래서 좀 센티멘탈해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출판사 사장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출판사 사장이 뭐라냐면 이 감독이 남자라 몰라서 근데 여자들은 아이, 첫 아이 낳으면은 다 그런 감정이 느낀다. 이게. 자기가 낳았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 아이 예쁘다 그러고 그 아이에 관심 갖고 있을 때 왠지 소외당하는 느낌, 그런 센티멘탈리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이 아이를 낳는데, 별들의 고향이라는 아이를 낳는데 나하고는 관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별들의 고향의 꿈 같은 그 흥행 성공이 나를 정신없게 만들고 도취하게 만들었다면은 개마초 사건 때문에 흥행 저기 영화 활동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 무기한 그때 그 불행한 기간이 나한테는 오히려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고 도움이 됐다고 그때 영화를 만들지 못하니까 다른 감독들이 만든 영화 시사회 가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한국 영화가 현실을 그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 왜 현실을 못 그릴까? 영화 속엔 다른 왜곡된 현실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영화마다 그걸 답습한 거라고. 이게 뭘까 생각했더니 당시에 그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 텐데 우리 한국의 현실 를 그린 영화들이 북한에 가면은 악이용 당한다고 나만이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라는 거를 홍보하게 되니까 군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사실적인 영화들을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정책을 찬양하는 영화들만 이렇게 특혜를 주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10년 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스스로 반성, 영화에 대한 반성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군인들, 뭐 공무원들 비리는 일체 없고 사실적으로 그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내가 아, 언젠가 다시 영화를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리얼리즘부터 회복해야겠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후에 우리가 다시 이제 활동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넝쿨이라는 최일남 선생의 중편 소설을 제목을 바꿔서 바람보러 좋은 날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상영을 했는데 그때 이게 객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젊은 청년들이 날 찾아와서 내 밑에서 영화 하고 싶다고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3년 내 밑에서 일하다가 독립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리얼리즘 영화를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80년대 어떤 리얼리즘 회복이 된 거예요. 제일 나쁜 거는 석 달에 한 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 사전 검열 때라 시나리오 통과되는 게 벌써 나는 한 달 반이 지났어. 어둠의 자식도 속편을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넣는데 제목도 안 된다 그러지 뭐 내용은 물론 안 되지 원작자 이름도 밝히지 못한다 허도 규제가 많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영화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영화를 감독해 이제 그때쯤 되니까 뭐 영화 감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감독자면 제작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테고 그래서 자연도태되는 수밖에 없다. 엉터리로 찍자. 그러면 저절로 영화가 문제가 돼가지고 소송 안 걸고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 내가 영화 만드는 방식은 전혀 반대, 틀린 방식으로만 계속 영화를 찍어댔다고. 그러니까 찰리 차플린처럼 패스트 모션이 막 나오고 뭐 슬로우 모션이 나오고 장난이야. 그냥 영화가 아니고 오죽하면 조감독들이 촬영 나가야 되는데 뭘 찍는지 모르니까 오늘 뭘 나가서 뭘 찍을 거냐 하면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아 내가 나도 모른다. 그냥 나가긴 나가자 그러고 촬영 기사는 더 고지식한 분인데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이래가지고 이거 괜찮겠냐고. 그 사람들한테 내 의도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숨겨가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촬영을 찍었는데 정말 자살하려는 사람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망치려 그러는데 편집기사가 하루는 얘기 좀 하자 그러더니 만났더니 아 이번 영화는 이거 한국에서 못 보던 아주 독특한 방식의 영화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 그래서 같이 한번 봤는데 그렇게 망치려 그러는데 이상한 그 실험 영화처럼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아 꼭 망치는 것보단 이건 이것대로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자살하는 장면부터 영화 시작을 하게. 그럼 그 의미는 이 영화는 감독이 없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넌센스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야. 개봉을 했는데 생각 외로 대학생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게 또 히트를 하니까 웃기는 게 그렇게 제작자가 욕을 하더니 그 전무라는 사람이 아 이거 속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넌센스라도 그런 넌센스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기자들한테 이 영화의 내가 만든 영화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권하고 나하고 같이 만든 영화다. 그런 저항 의식이 있었으니까. 근데 신통하게 그 검열에서도 문제가 안 되고 야,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그러니까 검열하는 사람들 눈 속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바보 선언이란 제목은 제작사가 바보들의 행진 만든 회사니까 바보 선언이 좋았던지 그걸 넣었어. 난 꿈이 하나 있다면은 아 기독교 영화의 아버지구나. 아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요즘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데뷔작이 나는 네 개다. 그러니까 첫 번 데뷔작이 별들의 고향이고 그다음에 정신 차리고 만든 게 바람 불어 좋은 날이 진짜 데뷔작이고 그다음에
영화를 포기하고 영화 떠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망치려고 만든 영화가 또 바보선언이 또 생각지도 않은 데뷔작이 됐고 마지막으로 긴 슬럼프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뭔가 발전하고 좋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긴 슬럼프에서 깨달은 게 내가 여태까지 만든 영화는 관객한테 도움이 되는 영화가 아니다. 사람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다면은 이제는 영혼에 호소하는 영화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시선이란 영화를 2014년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미 기독교 영화 만들겠다고 선언한 다음이라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데 죽기 전에 몇 작품이 더 나와서 관객들에게 아, 이 장호가 기독교 영화로 끝을 내는구나 그게 알려지고 그게 남겨지기를 바라요.